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GR송 주간 GR송 종목입니다. 오늘 벌써 8번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늘 다룬 내용은요. 네이버를 볼 때, 네이버 영화 사진을 볼 때 주의할 단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듯이 네이버나 다음의 영화 사진은 정말 고마운 사전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 공부하실 때는요. 공부할 때는 두꺼운 사전을 몇 개씩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폰과 패드만 있으면 그죠? 언제든지 네이버나 다음에 영화 사전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영화 사전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영영 사전을 그대로 옮기면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은 뜻을 먼저 앞에 배치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GR의 의미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GR의 의미를 문제 풀기 위해서는 끝까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네이버 영화 사전에 뜻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주 잘못 표기되는 게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두 단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진 보실 때, 네이버 영화 사진 보실 때 주의할 단어 첫 번째가 브룩이에요. 브룩은 우리가 명사로 개울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명사 뜻 말고 동사 뜻이 있는데 그게 반대 의견 등을 수용하답니다. 오케이? 옥스퍼드 사전 보시면요, 옥스퍼드 사전에 tolerate or allow something typically dissent or opposition. dissent 나 opposition 뭡니까? 반대 의견이죠, 그죠? 반대 의견을 tolerate, allow, 수용하고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라고 표시돼 있죠, 그죠? 그 앞에 보시면 근데 여러분. with negative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브룩은 항상 100% 부정문에서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o not brook, brook no 형태로 쓴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런데 이 단어가 네이버에 보시면 용납하지 않다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반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있죠. 이게 부정문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여러분 not brook, brook no로 썼어야 하겠죠. 그죠? 학생들이 네이버 볼 때 용납하지 않다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해석을 할 때 있죠. brook no argument 그러면 반대나 주장을 허용하지 않지 않다로 오해하게 돼요. 뜻을 정반대로 해석을 해옵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기억합시다. 이 단어의 뜻은 용납하다예요. 그런데 부정문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우리 가장 유명한 문제 한번 봅시다. TCS의 569번입니다. 자, members of the union's negotiating team insisted on several changes to the company's proposal before they would support it 했죠. 노동조합의 협상팀이 멤버들이 그죠? 회사의 제안을 지지하기 전에 지지할 건데 그 전에 이거 몇 개 고쳐줘라고 말했겠죠. 수정을 요구했다. 오케이. 근데 comma making it 분사구문이에요. Come on, making clear that. 그래서 명확히 말했다. 뭐라고? They would blank. blank 답이 brook tolerate입니다. S 문제입니다. They would brook no compromise. 그죠? 수정하기 전까지는 타협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죠? 타협 없어? 수정하세요. 고집 부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보세요. brook의 S 답이 tolerate인데, GR에서 이 brook과 같이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두 개 더 있어요. tolerate과 countenance입니다. 알겠죠? 세 단어 다 뒤에 compromise가 많이 나왔어요. no compromise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brook은 100% 부정문. 그렇지만 tolerate과 countenance는 부정문에서 안 쓸 수 있어요. 긍정문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TCS의 1244번이에요. He would brook no argument and to this end he enjoined us to silence. 그는 어떤 주장도 허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목적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빈칸이 silence였습니다. 브룩과 함께 그죠? silence죠.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brook no argument, brook no compromise, 오케이. brook no opposition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시면 그 다음 단어는 stoic이에요. stoic. 여러분 이 stoic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배웠던 스토아 학파에서 온 단어예요. 그죠?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스토아 학파를 금욕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도 금욕적인이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뒤에 극기하는 뜻도 있죠. 극심이 강한 사람, 극기 뜻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옥스퍼드 사전에는요, 금욕이란 뜻은 없어요. 극기란 뜻만 나옵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옥스퍼드 사전 정의입니다. Enduring pain and hardship without showing one's feelings or complaining. 오케이? 그러니까 감정이나 불평을 드러내지 않고 고통과 역경을 견디는. 우리말 국어사전에 극기를 찾아보면 딱 이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정확히 극기입니다. 금욕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행히 극기란 말을 들었긴 하죠. 그죠? 근데 금욕이란 말이 들었어요. 금욕. 금욕은 영어사전에 없어요. 그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고통을 견디면서 내색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말 극기와 비슷하지만 또 침착한 차분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순간 와도 이렇게 다운되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이게 주어의 뜻에서는 보통 침착 차분으로 번역이 되고, 이 동의어들은 보통 impassive, unflappable, imperturbable, stayed, 그다음에 placid, equanimous, equable 등의 단어들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반대말은 보통 이제 변덕스런, 그죠? 화 잘 내는, 그죠? 참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반대말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없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죠. 아시겠죠? 이것들이 여러분 침착 사분입니다. 그럼 다시 강조하지만요, 네이버는 고마운 사전이에요. 네이버 일부러 이런 표기를 했을 리 없죠. 그죠? 아마 그 영화 사전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국내 영화 사전의 공통적인 어떤 오류 같긴 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 제가 스토아학파에 대해서 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아학파의 기본 그 깊은 의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전이죠. 자, 옥스퍼드 사전의 스토이시즘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여러분. 뼈났죠, 그죠? 가운데 보시면 The school taught, 그 학파가 가르쳤다. Virtue, 덕이라는 것은 the highest good, 가장 높은 선인데 이게 지식에 기반 두고 있대. 지식이 뭐랍니까? The wise, 현명한 사람, live in harmony with the divine reason, 신적인 이성에 맞게 산다. 이때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우연히 발생한 좋고 나쁜 일은 다 신의 섭리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also identify with fate and providence. Providence 했죠. 그죠? 운명과 섭리, providence입니다. 그것이 that governs nature, 또는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죠? 자, 그 다음 중요하죠. And are indifferent to the vicissitudes of fortune. 운명의 부침, 좋은 행운과 나쁜 일을 번갈아 발생하는데 이게 뭐 한다 무관심해라. And to pleasure and pain. 그래서 좋은 일 발생할 때 즐거움, 나쁜 일 발생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이 뜻입니다. 이건 금욕이 아니고 차분함이죠. 평정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세옹지마니까 우리 평정심을 이어 살자 하는 것이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가 굉장히 긴 문제인데 TSSE 1670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컨퍼런스 할 때 있죠. 보통 기업에서 컨퍼런스 할 때 호텔에 가죠. 그죠? 근데 장소 호텔이지 그 컨퍼런스 룸 안에서 그죠? 계속 회의하고 자료 보고 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 despite the occasional opulence of their venues. 장소는 가끔 아주 풍요롭고 화려하고 부티나는데 the culture of corporate conferences. 기업의 컨퍼런스의 문화라는 것이 deeply ascetic one. 아주 금욕적이고 짠돌이 같은 그런 문화단 말이지. 그치? 그거 설명하는 게 뒤에 쭉 나옵니다. At the Hyatt, 호텔에서 그죠? The proceedings begin each morning well before 9 and stretch to 5:30 or 6. 아침 9시를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9시간 동안 이어진대요. Nearly 9 hours of continuous lecture, 계속 강의만 하고. And panels, and even by few pleasantries or anything could be considered as a joke. 그 토론자들도 있죠. 그냥 인사만이나 농담도 거의 안 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또 other than 그거 말고 있죠. 그거 말고 the only respite from sensory deprivation.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감각적으로 즐거울 게 없죠, 그죠? 그게 deprivation, 결핍이에요. 좀 벗어난 휴식 같은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게 뭐다? Was the handsome color slice favored by the corporate presenters? 회사 기업 임원들 나가지고 PT 막 할 때 알록달록한 색깔 넣은 파워포인트 화면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비꼬는 말입니다. 굉장히 ascetic, 즐거울 게 없다, 금욕적이다 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두 번째 빈칸 ascetic one 할 때 ascetic의 보기로 stoic이 같이 있습니다. stoic. 그러니까 stoic의 네이버의 의미로 금욕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다 그걸 골라와요. 근데 답은 ascetic이에요. stoic은 침착, 차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영화 사전은 참 고마운 사전이에요. 반드시 공부하실 때 그것을 위주로 하십시오. 근데 단 뭡니까? 염두에 둘 것마다 한계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영화 사전의 1차적인 뜻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면 끝까지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뭡니까? 영양산 찾아보시고, 그리고 검언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운 단어 뭡니까? 브룩은 뭐라고요? 용납하지 않다가 아니고 용납하답니다. 그런데 항상 부정문에 사용된다. 그리고 스토익은 뭐야? 절대로 금욕이 아니다. 침착차분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